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은 자동으로 모터를 돌려보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이라는 의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장이에요. 공장이면 여기서 모터가 있는데 공장 자동 제어에서 모터를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타이머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이 멀리서 여기가 만약에 옥상에 팬이 있는데, 배기팬이 있는데, 뭐 사무실에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경우, 그게 멀리서 하는 경우,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이제 자동으로 제어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시퀀스 도면은 지난번에 그 직입 기동 그 시퀀스 할때 했던 그 도면인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온 하면 모터가 돌고, 오프 하면 꺼지고, 요 제어반에서 했는데,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은 자동을 하면 자동 수동 셀렉터 스위치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셀렉터 스위치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선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제끼면, 이쪽으로 돌리면 똑같이 수동이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수동, 온 하면 돌리고 오프 하면 꺼지고, 이쪽이 수동이에요. 그 이쪽으로 싹 돌리면 이쪽이 전혀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자동 수동, 이쪽이 이쪽이 수동, 이쪽이 자동. 그래서 이제 자동 스위치를 달아야 돼요. 자동 스위치는 그냥 요거죠, 자동. 그러니까 요게 요 네모친 게 사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일 때, 아니 자동일 때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맞춰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수동, 이쪽으로 하면 자동. 자동에서 어느 쪽으로 붙이냐? 바로 이게 켜졌을, 요거는 아무 상관없이 이게 켜졌을 때이 전자접촉기 코일이 전원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다 연결해 하면, 여기다 연결해볼까요, 한번? 자, 여기다 연결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셀렉터 스위치를 선택하고, 자동 원격 그 접점이 붙었어요. 붙으면, 전원이 이렇게 해서, 여긴 붙어 있으니까, 전원이 공급이 되네요? 예. 네. 떨어지면, 꺼지고, 되네요. 근데, 자동으로, 이게 붙어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프를 딱 누르면 이게 꺼지죠.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이 오프와 상관없이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요거를 요 밑에다가 연결을 해야 진정한 자동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수동일 때는 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자동으로 넘겼을 때 자동의 원격 스위치가 전원이 접점이 붙으면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죠. 예. 그리고 꺼지면, 전원이 공급됐을 때 오프를 작동한다든가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죠. 이쪽으로 공급되니까 전원이. 그리고 꺼졌을 때 전원이 차단되니까 이게 또 전원이 꺼지죠. 예.
원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렉터를 붙이고 셀렉터 여기 A는 수동으로 놓고 B를 연결해서 오프 밑에다가 결선을 하면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게 원격 시퀀스예요. 자동 시퀀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요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원격이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요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그 MCC라 그러죠. 모터 컨트롤 센터. 요 판넬이 여기까지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판넬 안에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기, 그다음에 전자접촉기, 그다음에 온오프 스위치, 그다음에 램프 이런 게다 여기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 모터랑 요 케이블은 밖에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요 원격도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타이머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멀리서 한다. 멀리서 하는 경우에는 요게 어떻게 보면 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고 요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원격인 경우에는 자동 원격이 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실제 배선을 한번 본다 그러면 요거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이 판넬이 여기인데, 판넬이 여기 있는 거죠. 판넬 안에 차단기가 있고, 전자접촉기가 있고, 뭐, 램프랑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요 박스가 요겁니다. 그리고 요 모터는 요 밖에 있죠. 밖에, 요걸 내려야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차단기, 그러니까 제어함이 여기 있고, 모터는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세 가닥이에요. 접지까지 하면 네 가닥인데, 접지 빼고. 이게 세 가닥. 모터는 여기 있고. 그리고 요 원격은, 만약에 집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 스위치가 여기 있는 거죠. 요 원격. A 접점 스위치가. 그래서, 요렇게 배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요렇게, 배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도면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실제로 한번 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난번에 그 직입 기동할 때 했던 배선인데요. 여기서 셀렉터 스위치와 원격 접점을 추가로 해서 이제 수정을 해서 한번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셀렉터 스위치가 있어야겠죠. 셀렉터 스위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셀렉터 스위치는 요 공통 부분을 콘버팅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 접점이 하나지만 실제로 이렇게 두 개인데 요걸 콘버팅을 시켰습니다. 요 콘버팅 시킨 게 요기에요. 그래서 이제 R상에서 와서 셀렉터 스위치의 공통 접점으로 들어가죠. R상으로 와서 셀렉터 스위치의 요 공통 접점으로 여기서 요걸 끊고 이쪽으로 이렇게 결선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수동으로 하고 이쪽을 여기가 수동, 이쪽이 자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수동, 이쪽이 자동. 그러니까 이쪽이 수동. 그러니까 수동 나머지 접점에서 온과
보조 접점을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되네요. 요걸 요렇게 해서 요쪽에서 여기 수동 접점 지나서 이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R상에서 와서 공통 접점 와서 수동 접점으로 해서 온 스위치, 수동 접점에서 온 스위치, 그 다음에 코일 마그네틱의 A 접점, 온 스위치, 그 다음에 A 접점 이쪽으로 왔죠. 여기는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 접점이니까 자동 접점은 여기죠. 여기 자동 접점에서 이제 원 자동 접점에서 원격 스위치 한 가닥으로 가야 돼요. 자, 원격은 이제 이렇게 원격이 여기라고 생각하자고요. 여기가 이제 자동 제어실인 거예요. 여기가 자동 제어실이고 여기서 자동 제어 이 원격 접점이 있고 여기 전선을 두 가닥을 포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요게 사실 요 분전반 그러니까 제어함 안에는 선이 와가지고 밖에서 선이 와서 바로 꽂히진 않아요. 바로 이렇게 결선하진 않고 단자대가 있죠. 밑에 단자대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단자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대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실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 접점 여기서 원격 접점 하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접점 여기 일로 와서 원격 접점으로 이렇게 가죠. 하나가. 네, 자동 접점에서 원격 접점으로. 그 다음에 원격 접점 나머지 하나에서 오프나 코일. 어디입니까? 자, 오프나 코일. 여기네요. 여기나 여기. 여기서 가면 되겠네요. 여기랑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어디 없어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접점 여기랑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 보조 접점 B 접점이 당초에는 A 접점에서 이렇게 넘어왔었잖아요. 여기 A 접점에서 B 접점으로 A 접점에서 B 접점으로 넘어왔었는데 셀렉터 스위치가 설치되는 바람에 B 접점이 요 셀렉터 공통에서 넘어가야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되고 요 B 접점이 요 셀렉터 공통 접점에서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해서 요 셀렉터 B 접점이 아니 전자접촉기 B 접점이 셀렉터 공통 접점으로 결선을 수정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 시퀀스를 결선까지 해봤는데요. 이제는 뭐 그렇게 도면이라든가 뭐 결선이라든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